서재원 검사의 성추행 피해 사건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규일 의원이 이틀째 언론 접촉을 피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최 의원 사과를 촉구했습니다.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오늘 현안 브리핑에서 최규일 의원이 사건을 알지도 못한다고 발뺌했지만 사건 당시 진상 파악에 나섰던 임은정 검사를 불러 호통을 쳤던 사실이 드러났다며 최 의원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.